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 여기 선생님 오랜만에 전환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조금 인트로도 좀 찍었어요. 네네. 조금 있으면 새해고, 이제 이게 네네. 방송이 나갈 때쯤엔 새해가 될 텐데, 네네. 아, 새해 선생님도 하기 싫은 거 진짜 알죠? 그죠? 뭔지 벌써 느낌이 오네요. 네. 근데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한 것들이 또 새해 운세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 싫지만 제가 또 간곳하게 부탁을 해서 한번 띠별로 운세를 한번 좀 봐줄 거예요. 저는 좋습니다. 저는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첫 번째 조심할 거를 알릴 띠는 자, 자축이며 12간지 중에 첫 번째 쥐띠입니다, 선생님. 쥐띠에 대해서 좀 조심할 거, 나이와 조심해야 할 거, 그런 거 한번 짚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쥐띠? 쥐띠가 내년에 어떨까? 그 방금 쥐띠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뭐 쥐띠 분들이 사실은 지금 지난 이제 이민년에도 그렇고 내년 토끼띠 개묘년에도 계속 삼재잖아요. 근데 삼재라고 해서 꼭다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삼재라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쥐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사실은 좀 이런 말씀드려서 좀 힘빠질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원래 그런 어떤 삼재에 큰 영향이 없으셨던 분들도 내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삼재의 기운도 더 많이 받고, 조금 모든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게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일단은 이제 40살이 이제 되시는 갑자생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있죠. 사업을 꾸준히 유지를 했거나 혹은 이제 시작을 해볼까라고 마음 드시는 분들이 약간 관제구설이 같이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사업이 아니라도 어떤 일을 도모하셨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조금 문서 이동이라든지 어떤 변동을 삼가시고, 웬만하시면 그 저희네 같은 데 상담을 받았을 때 어떤 확인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을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관제의 구설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나이대에 대해 언급한 게 지금 처음인 것 같은데,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제 16대시는 이제 무자생이신 분들, 고 분들이 내년에 조금 어수선하고 좋지가 않아요. 이게 뭐가 있냐면, 특히나 집안에 어떤 상문이 됐든 뭐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미 조금 어떤 우환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이 나이대에 있는 친구들이 뭐 학업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자꾸 대인관계적으로 조금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학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더 힘이 빠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봤었을 때는 쥐띠이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뭐 모든 분들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특히나 그중에서도 갑자생이신 분들, 특히나 사업을 계획 중이시다 혹은 뭔가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특별한 어떤 문서 변동이나 이런 것도 좋지가 않고, 새로운 어떤 계약이 됐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돌다리를 10번씩 두드리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무자생이신 분들, 16이신 분들 역시도 이미 원래 어떤 집안에 어떤 영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이 이미 있었다든지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년에 되게 되면 어떤 학업적인 부분이나 무자생 쥐띠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년에 뭐 상문이 됐든 어떤 있던 이런 영적인 어떤 영향이 이미 집안에 있는 상태에서 이 나이대에 있는 자녀분들이나 혹은 분들이 내년에 접어들게 되면 조금은 그 탈을 볼수 있고, 학업적인 부분이 됐든 대인관계가 됐든 이런 부분들로 좀 힘들게 지나갈 수 있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그 나이대 말고는 뭐 특별하게 뭐 주의할 쥐띠분들 총체적으로 네. 쥐띠분들 뭐 주의할 점이나 아니면은 뭐 조심해야 될거뭐 그런 거 있을까요? 일단은 건강으로 막 크게 치고 나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자꾸 저는 이런 사업이든 문서 계획이 있으시든 이런 분들이 그런 쪽으로 더 조심하셔야지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꼽아드린 티 이외에도 이사를 계획 중이시거나 뭔가
아니면 집을 새로 뭔가를 내놔야 된다, 아니면 드려야 된다, 뭐 이런 계획이 있으신 분들도 잘 살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GD의 통계적으로 된 그런 운세지 그쵸. 정확한 개인마다의 운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정확한 운세는 직접 방문하셔서 개인 개인마다 사주를 넣고 보셔야 정확하다는 거. 예, 꼭, 맞습니다. 꼭 참고하시길 바라고 상담 전화는 저 위에 있으니까 꼭 상담 받아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GD 영상을 봤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띠들로 여러분께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